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인지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야, 이게 저희가 방송을 하나 찍어가지고 세 군데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예, 뭐 그렇죠. 뒤에 저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협찬사가 아니고 예. 그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여기 협찬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야, 세 군데서 돈 들어오냐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 하나를 찍어가지고 세 군데에 내보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예, 근데 왜냐면, 이 세 군데 다 이게 보시는 독자층이 틀리거든요. 네. 예, 장군의 소리는 이제 그 주로 장성분들, 이 안보 분야 이쪽 분들이 많이 보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이제 40대, 50대, 60대 그 주로 이제 사모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 전국에 계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이 설거지 할 때, 혹은 집안 일 할 때,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신동구 자유의국TV도 그, 지난번 방송 그 누가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 아니, 그,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뭐 구독자가 그래 많지 않은데, 예. 겨우 이제 만 한, 1500명? 뭐 이래 되는데, 예. 그래도 뭐, 방송을 또,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예. 예. 조금 뭐,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도. 예. 그, 뭐, 저는 뭐, 지금, 제동님하고 지금 그 2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번이 97회입니다. 예. 그런데. 107회. 아, 107회. 예. 아, 107회. 어. 예. 오래됐습니다. 예,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 제동님의 그 핸섬한 그, 잘생긴 얼굴에 밀려가지고, 아, 제가, 뭐, 제가 점점 그냥...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손해보는 느낌이야. 아, 그래.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짜고. 아, 저희 집사람은 그냥 농담이지만은, 예, 아, 둘이 잘 어울린대요. 예, 예. 자연스럽게. 그, 예. 저, 예. 아무튼 간에, 그, 저희가 이 복잡한 그, 이 안보 이슈를 조금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 예. 언어도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일부러 좀 쉽게 만듭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쉽게 한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저희가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저희가 이게 또 쉽게 말씀드리니까 야, 너 전문 용어를 모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게 아니고 일부러 쉽게 말씀드리는 예, 건데. 예. 자, 지금 뭐 이게 난리가 난 게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제 피살되고. 북한군에 피살되고 이제 뭐 불타고 하는 그 시신을 소각하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감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에다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군이 뉴스 보고 알았대요. 이야, 어이가 없어.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예, 예.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내가 지금 뭐 해군 출신이니까 예. 해군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아, 해군이 그 상황을 알아주면 당연히 국제상승공통망으로. 그죠. 어, 북한도 우리 쪽에다 저 이야기 연락을 오고 그래,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실종된 날 북한이 경고통신했다. 경고통신했고, 아니, 작년에 예. 북한이 자기들이 실종자 생겼을 때. 예. 국제상승공통망을 통해서 우리 경비함에. 예. 그, 저, 찾으면 또 소환해달라. 예. 그걸 두 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우리 해군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예. 북한이 또 상승공통망을 우리한테 경고통신을 보냈으니까. 그죠, 그죠. 당연히 저기에 송신해서 청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우리 여기서 공무원이 한 명 실종됐다. 예. 의료 지도선에. 예. 그쪽으로 어떤 애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 보이면 좀 알려달라. 예. 그리고 그걸 빨리 좀 그 소환해달라. 예. 그 이야기 당연히. 그 상식적으로 하는 거거든. 예예.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 10월 15일 날 예예. 해공무원 국정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기름도에. 예예. 그래서 해공총장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예예. 그 해군을 왜 뭐 이렇게 따졌으니까 그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예예. 그 쟤하고 제가 제 밑에서도 근무도 했거든요. 예예. 사람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예예. 몰랐다. 예. 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래 행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실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이 그 실종된 게 9월 21일, 12시 51분에 정확하게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죠. 예. 실제는, 01시 35분부터, 예? 예. 조타실 당, 쓰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예. 그 자리 떠난 이후로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실제 실종은
공 1시 35분에 최종 복귀된 데부터 실종이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실종 신고가 12시 51분에 됐으니까, 그것도 딱, 그, 1시간, 9분 후부터, 예. 해군이 본격적으로 수색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언제까지 했느냐? 24일 11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언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까지 무려 70시간을, 예.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실종자가 생겼다니까 실종, 단순한 실종 그저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게 그, 저, 그, 북한에서 발견한 그 감청을 더 알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총사를 또 저녁 9시 40분에, 예? 총사를 하고, 예. 그걸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40분 동안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참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전혀 해군이 몰랐단 거야. 말이 안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통신선 막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첫날부터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웃기는 이야기야. 그 예. 청와대에서도 북한과의 군사 통신선이 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예. 9월 28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러니까 9월 28일날 그 일주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 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니까요. 예. 직접 육성으로 일주일 만에 그것도 예. 대통령이 예.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예.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게 상선 통신망은 그 VHF 16번입니다. 제가 그 해양대학교 나오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나오고 배를 4년을 탔기 때문에 잘 아는데 VHF 16은 그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정말 한심한데 네. 그런데 근데 그 4.27 남북 그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요. 예. 제일 내신 곳 중에 하나가 남북 그 청와대하고 예. 노동당 제 3호 청사인가요? 예. 그 김정은 집무실하고 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핫라인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북 정상 간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바로 그 소통되도록 돼 있다. 이 예.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야 돼요. 무슨 군사 통신선이 막혔다는 게 이따위 그 저 핑계를 대고 있고 말이야. 너무 저 그한 게 그 오늘 낸 뉴스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예. 지난 6월 16일 날 그 남북 군사 저 공동 연락 사무실 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에는 예. 그 폭파됐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우리 그 전단 그 대북 전단 그 핑계로 예. 김여정에게 지시해 가지고 예. 근데 그 폭파된 그 건물을 못 써.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처참하게 폭파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옆 앞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까지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발을 시키는데 예. 이걸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디서 운용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북한애들 운용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 29명이 그 통일부 직원이 나가서 건물을 했는데 예. 지금 15명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 같은 건물이에요? 폐허화된 건물에? 그 어디 건물이냐 이거야. 그리고 그 예산이 그전에는 64억을 썼는데 내년도 예. 예산은 3억 차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 한 게 남북 통신 연락선 부분이 주 목적이에요. 아, 정신병. 근데 살아 있는 지금 저 통신 그 연락수단이 많잖아. 지난번에 예, 예. 김정은이가 뭐 저 뭐 사과를 했다 하면서 예. 박지원 국가 정부 국가 뭐야 국정원장이 예, 예. 국회에다가 뭐 통지문을 가져왔잖아요. 예. 공개를 했잖아요. 예. 아 청와대 보고하고 예, 예. 그것도 뭐 조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예, 예. 그럼 뭐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하고 예.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남북 적십자 간에 예. 통신하는 거, 그다음 통일부하고 또 북한 그 저 뭡니까 저 저 그 있잖아요. 예. 간통 받아나고 뭐, 통신하는 거 이게 굉장히 통신선 내가 보니까 한 7군데가 되더라고. 아. 다 잠자고 있었고, 예. 어? 시도도 안 했다는 얘기야. 예. 아 그리고 해군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 그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도 똑같은 증언을 했어요. 아, 몰랐다, 언론 보고. 아,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해군이 적임, 적입니까?
그래 맞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이 또 코로나로부터는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무슨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뭐 그러면서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뜨릴 때 한다는 이야기가 자유를 좀 더 허용하겠다. 아, 지가 뭔데 박능욱 그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자기가 뭔데 자유를 좀 더 허용하겠다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제 넘는 얘기지. 주제 넘는 이야기한 거죠. 지가 뭔데? 네. 그리고 뭐 정부 인권을 갖다가 지가 그래, 뭔데? 정부 인권 이건 하나님 주신 인권인데 지금 뭔데 그 자유를 뭐 허용하니 많이 방금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다는 이야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고 지금 에볼라하고 같은 1급 전염병이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급 전염병 같으면 에볼라 영화 보니까요 그 마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그냥 봉쇄해버리고 그냥 불질러버리더라고. 그냥 1급 전염병이면 그 정도로 위급한데 이게 뭐야 1급 전염병이라 말은 해놓고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뭐 피폐하고 뭐 어려워지기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다. 그럼 이건 전염병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권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군 그 수당을 깎았는데 코로나 지원 때문에 간부 수당을 734만 원씩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 해군 장교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깎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해군 대위 기준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734만 원이 예. 그 시간에 그 무수당이 지난 7월 달부터 삭감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 봅시다. 해군 대위 월급이 예.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그런데 연간 734만 원의 수당을 깎았다. 이거는 말이야. 이 정권이요. 예. 재바달 짓이에요. 그 해군이 있잖아요. 예. 저 육군 공군 다 고생하죠. 예. 경찰도 고생하고 소방 공무도 고생하고 재보위 부분들 고생하는데 특히 해군은요. 예. 제가 평생 그 저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 예. 군함이 1년에 말이죠. 반 이상 바다에 나가 있다고. 아, 그러면은 죽으면. 자 가족하고 일단 헤어지잖아요. 가족. 그죠. 텔레비에 반은 가족 얼굴을 못 봐. 텔레비도 안 나오고 야구도 안 나오고 그냥 돌아버린다고. 그다음에 이게 자연 환경이 바다가 얼마나 별상해요. 예. 폭풍이 불다가 잔잔했다가 파도가 일다가 말이죠. 예. 또 안개 끼죠. 그다음 항해 장애물 암초 이거. 예. 이 자연하고 싸워야 돼. 예. 해군이. 예. 예? 김혜수 제동님, 이거, 저, 페이스북에 그런, 그런, 난 너무 공감해. 해군은 네 가지 측과 싸운다. 자연하고 싸운다. 예.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에 싸운다, 이거. 배 얼마나 시끄러요. 엔진 계속 24시간 돌아가죠. 발진기 돌아가죠. 웅웅 하잖아요. 또 파도가 배에 탁 선체를 때리면은 꽝 하는. 그게 적응 안 된 분들은. 충격이 다 몸에 전달돼요. 예. 잠도 못 자. 예. 시끄러워가지고. 돌아버리죠. 예. 예? 그런 게 소음과 진동에 싸워야 되고. 예. 그 다음 또 뭐죠? 고독, 아까 뭐 가족 헤어진 거, 고독과 고독,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 싸워야 되잖아. 적과 싸워야 돼. 이 네 가지, 예? 적과 싸우고 있는 예. 부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아니, 육군 공군은 저 그대로 줘. 예. 초과, 예. 저, 근무수당 시간을 67시간인데, 법정상, 예. 법령상. 그거 다 인정하고, 하나도 삭감된 게 없어요. 근데, 해군만 지금 저 67시간을, 해상 근무자 같은 건데 38시간으로 그 인정 시간을 줄였어요. 예. 육상 근무자는 20시간으로 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해군 육상 근무 해군 대위를 기준으로 해서는요. 예. 734만 원. 그러니까 원래 1046만 원을 받았는데 예. 예? 31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704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4만 원이 삭감됐다고. 아, 이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최고 장교 중에 최고 수령 계급이야. 예. 대위가. 근데 소령부들은 그것보다 적어요. 예. 근무수당이니까 아무래도 저계급을 많이 챙겨주잖아요. 예. 근데 부사관들 있잖아요. 예. 최저 수령 그 계급이 해군 하사인데 예. 이 부사관도 말이에요. 예. 연간 489만 원 깎였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해군 하사 그 저 본부 얼마 되겠어요? 아니 대위가 지금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예. 하사만 움직여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요 굉장히 잔인한 정권이야. 아 해군이 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챙기지도 뭐 그리고 국방계획 뭐 2010 해가지고 2010 해가지고 장병 처우 개선한다고 말해요. 예. 지금 저 병장 월급이 말해요 100만원씩 주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 직업군인을 예. 이 가족도 있는 직업군인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말이에요. 예? 예.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해군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해군은 기술군입니다. 기술군이기 때문에 이 고도로 장기간 걸쳐가지고 고도로 숙련된 그 요원들이 많아져야지 해군 그 함정을 저기 유지 보수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해군을 떠나갔다. 해경은 또 돈이 많대요. 해경은 그 저기 돈이 많대. 해군이 수가... 너무 네.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전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잠수함이고 뭐고 저기 누가 운영하냐고. 아 제가 저 뭐 해군 생활 안 했으면은 예. 또 조금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예.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작전을 하는데 국방부 그 저 어 감청 첩보도 예. 어? 해군에 일찍 안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런 게 완전 헛고생을 한 거 아니야. 70시간을. 지금도 수색작전하고 있다는데 해경과 해군이. 쇼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거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워낙 그, 이것 때문에 대통령부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예. 수색하는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종. 북한이 불태운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그 쇼 좀 그만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 해군들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바다에서 고시하는 해군들 이렇게 홀담아 재받아요. 나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거 후배들 생각하니까. 아니 그 저도 그 해양대학을 나고 배를 타고 상선 타고 뭐 이렇게 그 바다를 나가서 다녀봤기 때문에 이 해군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다 나가서 고생을 안 해보시면은 뭐 모릅니다. 왜냐면 또 특히 우리나라 해군 배들이 요즘은 그나마 뭐 저기 만톤 넘어가는 배가 나오지만은 다 4,000톤, 5,000톤 막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겨울철 되면요 이게 밥도 못 먹고 밥그릇이 확 날아가 버린다고. 밥그릇을 잡으면은 안에 있는 미끄러지죠. 국이 확 넘어가 버려요. 국이 그 해군의 저 예. 식기가 전부 접시로 돼 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 식탁에 테이블 뽑아 있잖아요. 예. 파도 칠 때는 물을 뿌려. 예. 그러면 이 접시가 이게 물에 맞춰지게 예. 맞춰지기 높아져가지고 예.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죠, 하는 거야. 예. 그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접시를 쓰거든요. 예. 그 해보는 저 밥통부터 접시에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 근데 이게 예. 파도가 마이를 치면은 막 접시를 붙잡고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면은. 안 하면 안 돼. 하루 최소한 8시간 항해 단계를 써야 되고. 예. 그다음 주간 중에는 또 가업을 해야 돼. 예. 그 해보는요 출동에 초과 근무시간 무슨 월 67시간을 뭐 38 웃기는 거고요. 네. 하루 종일 근무라고 보면 돼.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예요. 네? 해군은 24시간 근무. 네? 배에서. 그럼 이게 저 네. 파도가 치더라도 배물미가 나더라도요. 네. 좀 책임이 먹어야 네. 이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그 근무를 쓰고 네. 하잖아요. 장기. 예. 네. 그러한데도 이 수당을 갖다 이렇게 깎는다. 더주도 마 하죠. 더주도.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저 빵 그러니까 하도 오바이트를 하니까 나중에 먹을 토할 게 없으니까 배 속에서 시꺼먼 물이 나오더라고. 예. 그게 소위 똥물까지 깨는. 뭐 그랬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토하는 토할 때 편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입에 쳐놓고 삼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빵이고 뭐고 그 밥이고 국이고 뭐 그냥 개밥같이 만들어가 그냥 후루룩 마시고 그냥 삼키는 거 씹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나중에 토할 때 속에서 피가 안 나오거든. 그 정도로 고생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 생각에 수당 깎이 날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1992년 93년에 예. 그 해군 참모총장 수석보관을 했어요. 예. 대통령 때. 예. 그런데 그 참모총장 특이하게 수석보관이 보던 거 저 최측근이잖아요. 예. 그 총장이 바뀌어 수석관도 바뀌는데 후임 참모총장이 아 그대로 근무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후임 참모총장 내가 1년 모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 이거 제가 그 문제를 좀 근의를 드렸거든. 해군 병력 문제 때문에 제가 인사에서 장교 인사 담당을 했거든. 예. 1년에 예를 들어 그 호위함이 두 초 예. 초계함 있잖아요. 천안함 같은 배 예. 그 초계함 총 28척이거든요. 예. 10척이 그에 인수를 받았다니까. 아, 조선소에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고속정 내처, 그 다음에 유도탄 기지대 세 군데 창설, 이른바 정창설 부대가 엄청 많았는데 해군이 예. 병력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걸 다 충원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1년 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88년도에. 그러니까요. 이거 왜 해군 병력이 이렇게 없느냐. 정원 정원이 안 돼. 야 국군 진짜 정원에 묶여가지고. 예. 그럼 육군이나 공군에서 줄여가지고 해군을 넘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한계가 왔어. 그래서 당시 김홍렬 참모총장이라고요. 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참모.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청빈하고. 근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 그 관리 대기함을 지정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해군 군함을 인수하는 배에다가 우선 여야 되니까. 예. 충원을 해야 되니까 기존 군함 중에 좀 그 낡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노함. 예. 그럼 노함인데 병력을 많이 그 저 타고 있는 배 있거든요. 예. 그 병력을 빼가지고 예. 최소한 부두에 관리만 시키고 예. 작전을 못하죠. 빼가지고 지었다니. 그게 소위 관리 대기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뉴스에 나왔어. 아니 해군이 병력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배를 예. 부대에 묶을 정도가 됐느냐. 그래가지고 겨우 그 저 정원을 조금 정원을 했어요. 한 2,800명 정도인가. 예. 그렇죠. 부사관들이 주로 많죠. 장교는 뭐 별로 늘어난 게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급한 거를 예. 어? 그 저 일단 배를 그 전력화를 시키게 되잖아요. 예. 조선 인수를 해서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해군의 병력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병력만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뭡니까? 이게 예. 이 해군군 하면 저 해상에서 출동 나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예. 육상에 들어오면요 더 바빠. 서류가 산더미처럼 있고 정비태세 유지하는 게요 육상에 들어 계속 야근 봐. 10시 일하는 12시 매일 근무를 한다니까요. 해군 장교들이 특히 그것도 그 뭐야 근데 저... 그렇게 고생하는 해군 장교 부사관들을 갖다가 육상이든 해상이든 이 순항을 갖다가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이렇게 네. 무자비하게 네. 예?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양심 있는 거냐 이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회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군인이 돈 밝힌다고 핀찬을 줬대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월급 깎아가 주지. 그러면 아니 청와대 강기정 뭐 정무수석이니 뭐 이 사람 지금 뭐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전부 다 비리 사건에 지금 연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청와대 간부들은 돈 밝히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돈이요. 이게 7월 달부터 삭감한 이유가 예.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 부족 230억. 예. 230억이 없어서 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야, 그게 지금 옵티머스 라임 뭐 옵티머스 이거 뭐 지금 그 권력형 비리 뭐 그 게이트로 지금 막 그거 뭐 조단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간 넘잖아 조가. 그죠. 그거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하면 그렇게 뭐 코로나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230억이 없어 이 해군 저 간부들 이렇게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그거 다 환수하면 이건 뭐야 2,300억도 말을 하겠다. 야 이거 막 이거는 그 가족이 현역이 뭐 전화를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예. 해군 가족이 그걸 저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겠죠. 예. 그 저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 하는 예, 예. 의실에 전화를 하니까 예.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냐. 아, 군인이 무슨 걸 돈을 밝히냐고. 그리고 뭐, 어?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면 수당 지급하나? 야간 전투하면 다 돈으로 계산해 주냐? 이런 소리 했다는 거냐. 야, 국회의원들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예? 국회 그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말라 떨어도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 참 그 안타깝네요. 네. 그 참 한번 저 실상을 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 이 정도는 위로를 해야지. 이거는 의도적으로 삭감한 거면 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저기 못 굴리게 해군 함정을 못 굴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 해군이 죽겠냐 이거야. 네. 아니 근데 북한 북한보다 해군을 눈치를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군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면은 예. 자기 보호하잖아. 그죠. 북한군보다 안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저기 뭡니까 북한군을 못 믿고 한국군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군은 총 주면은 지한테 쏠까 봐 겁이 나고 가지고 총알도 못 주는데 한국군은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또 저 열받치는 하나 더 있어요. 지난 8월달에 그 왜 9월달에 그 저 한미연합 예예 지휘소 훈련을 했잖아요. 예예.
그것도 훈련도 엄청 줄여가지고 예. 제대로 기동 훈련도 안 해. 지휘소 훈련만 하는데. 예. 근데 해리스 대사가 그래도 한미연합이 이제 정기 훈련을 예. 연합 훈련 한다니까 해군에서도 가장 그 긴장도가 높은 해군 예. 이함대 사령부 예. 한번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다. 예. 그리고 연락을 하니까 해군에서 뭐 당연히 아이고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예. 당연히 방문 승인이 되는데 예.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아, 예. 근데 국방부에서 또 뭐 청와대에 보고를 했겠죠. 예. 당연히 인가 취소. 취소. 방문 취소. 야. 그래가지고 그 핑계가 예. 코로나 19 방역 핑계를 댔대요. 아이고 저 소리하고. 그 실제로는 중국하고 북한 예.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본체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 한미동맹의 균열이 예. 심각하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뭐, 며칠 전에 그,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예. 안보실장도 만나고, 예. 저, 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 저, 홍피오 국무장관도 만나고, 뭐, 사진도 보도가 됐는데, 예. 이 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종전선을 계속 대통령부터 뜯으니까, 예. 무슨 비핵화도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 이런 거 자꾸 떠드니까. 예. 아, 비핵화도 안 되는데 무슨 그걸 전작권 전환을 하며 공전선을 예. 하느냐고.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리고 커드에도 대중국 봉쇄, 뭐, 인도태평양 전략. 예. 거기 요구를 했는데, 아,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예. 이 네 나라는 돼서. 예. 그래, 일본서, 그, 저, 컴퓨터까지 와서 헤드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오게 되는데 취소해버리고 안 오고. 그죠. 삐걱삐걱 해. 동맹의 균열이요. 예. 표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저,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오 장관이 종전선언은 비핵하고 따라놓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수혁 주미 대사가 뭐랬냐면, 야 70년 전에 동맹 미국 선택했다고 우리가 지금도 미국 선택해야 되냐, 이 뭐야 동맹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저 명식 주한미 동맹국 대사가 예. 그분 또 해리스 대사 밑에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예예. 해군 저 사성 제독 출신이잖아요. 예. 그 해군에 대한 또 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군 가고 싶죠. 또 예. 연합훈련 한다니까. 아, 그거를 거절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완전 동맹, 한미동맹 균열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 이번에 그, 저기, 그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을 미 국방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공동성명도 안 나왔죠? 어, 미국 측에서 이제 뭐 취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 아주 안보 협의회를. 예.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매년 예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예. 공동성명이 안 나온 안보 협의회는 역대 처음이죠. 그러니까는 그 뭐 들리는 이야기하면 미국 그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한테 야 씨 이따구로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먹고. 뭐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예. 그거 가는데 왜 그 공중급기로 타고 갔죠? 그러니까요. 참 웃기는 거야. 정신 빠졌어, 정신 빠졌어. 아, 지금 대통령 노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다 한국 공중급유기는 공중급유하려고 산 거지. 지가 타고 다니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 한 대, 근데 3천억이 넘는, 그 네 대를 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대가 빠지면 전력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예. 그게 그 공중급유 그 관제하는 이런 이 예. 아직 제대로 양성이 안 돼가지고. 예. 운용이 뭐 한 절반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미군 거 미제 그 보잉 거 샀으면은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 되는데 유럽 거 사오니까는 그 뭐 훈련이 됩니까 미국하고 장비가 틀린데. 그러니까 이게 상호 운용성이 있거든. 상호 운용성. 나는 우리가 조금 그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하는 게 한미 연합 동맹 체제잖아요. 군사 동맹. 예. 그러면 무기 체계간에 서로 그 연동이 돼야 되거든. 그죠. 예.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게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예예. 내가 저 합참 중립 근무할 때 한미 상호 운용성 위원회 그 내 간사도 했다니까. 예예. 내가 근무했던 합참 전력기획과가 업무 중에 그게 또 들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전력기획 해가지고 저 그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 오개년계 이거 수립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소요가 다 타는 거예요. 예. 그 국방부가 가면은 국방 중기계획에서 이제 예산을 다 가지고 이 집행이 되는 건데. 왜 그랬지? 이거, 공동급여, 우리가, 미국제가 아니잖아. 미제가 아니잖아. 예.
아니 그냥 미제를 사야지 같이 훈련하면서 야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주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제동님하고 저하고 핸드폰이 똑같이 갤럭시고 하면은 뭐 그러면 우리가 그 배터리 충전기가 제가 없어도 제동님 거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비 우리나라 뭐 장비 군용 장비들 부품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미군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좀 빼주라 해가지고 그 빌려가지고 그 빼 쓸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유럽 거를 사오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하여튼 하도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은요 열이 받 여기 예.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 근무했던 해군 생활을 하면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아 해군이 적이 아닌데 예. 왜 이렇게 개밤에 도토리도 아니고 말이야. 어? 그다음에 심지어 수당까지 깎아가지고. 예. 그 불쌍한 우리 해군 장병들 어? 고생하는 장병들의 소위 쪽박이다 쪽박. 예. 쪽박까지 그냥 깨뜨리냐 이거야. 뺐나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조선일보의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해가지고 야 주적을 주군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야 김규나 작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올해 방송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맞잖아요. 주적을 주군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그래. 주적인 북한군은 주적을 예. 빼고 예. 에? 그 주적을 사랑하는 거야. 예예. 대신에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 지휘를 받는 부하들은 부하들은 특히 해군은 완전 적도 아닌데 예. 이렇게 예? 참바 핀셜을 취급을 하느냐 이거야.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야,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작전을 하는데 왜 정보를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해군 참모 총장한테 이 참 부속중 총장이나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 같은 후배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착해 가서 아 제가 좀 한번 했어요. 어 뭐 내가 이러면 참 존경 못 하겠다. 예. 어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사가 걸린 작전을 하는데 예. 또 우리 국민을 구해야 되는데 왜 그 정보 안 줬느냐 예. 따져야지. 그러니까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해군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 이거 아, 이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저는 해군생활 근데 최아주 예. 어디 가장 충직한 집단이 대한민국 해군. 예. 나 해군이라 생각해요. 진짜 정직하고 어 조금만 잘해줘도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몸을 살아서 밤잠 안 자고 어 청소하는 예. 집단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국민을 예. 불쌍한 해군 그 간부들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저 홀대를 하느냐 국민을 이제는 우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따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해가지고. 야 코로나 저기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국민들 여기 광고가 냈습니다. 여기 시민단체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시민단체 연합으로 우한폐렴 코로나 19 정치방역 진상규명 시민연대를 결성 코로나 19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여기 대수장도 들어가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8.15 집회하고 예. 저 한글날 집회 아니 차백을 뭐 차를 막 300m 동원해가지고 괜찮아요. 그죠. 아예 완전 산성처럼 쌓아가지고 다 그냥 막았잖아요. 예예. 그 코로나 이제 완화대가 1.0인가? 예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99명 이상은 안 돼요. 100명 이상은 집회가 예예. 안 되는데 예예.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전철 타고 오는데요. 예예. 타는데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예. 꽉 차가지고. 예. 그래 패스하려고 그러다가 이 방송 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좀 죄송한 표정 짓고 탔는데 예. 전철 안에요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철은 그래 운영 내가 지난번에 747만 명이 하루에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철로. 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전철에서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논 뉴스 있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8.15 광화문 집회에 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그렇게 말했죠. 집회 금지. 나쁜 짓거리죠. 그리고 뭐 반정부 대모니까 막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그가 이게 전염병 확산한다고 드라이브스루 지차 타고 움직이는데 무슨 전염병을 확산합니까? 그러면 저기 서울시내 돌아다니는 차들 전부 다 스톱 시켜야지. 하여튼 제발 좀 이 정권은 정직해야 돼. 정직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의도 다 날아갔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오늘 이제 그 해군 총만 물명인 게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완전히 그날 그저 실종된 날 9월 21일 날 저녁에 예. 새벽 1시인가 왜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 표집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청와대 NSC에서 말이에요. 예. 외교부 장관은 연락도 안 했어. 빠져서 그런 거 물으니까 이번 국감에서 왜 그거 안 가냐니까 나도 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다음 윤석열. 예. 총장도 이번에 청와대 수석이 5천만 원 전달했던 라이펀드 사기꾼의 검찰 진술을 수개월 지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밑에서 검찰총장 연무기고 해군 참모총장 연맹이고 예? 해군 작전사령관 연무기고 예. 외교부 장관 뭐 이 사람 많아. 뭐 너는 막 빠지라. 예. 그 완전히 그냥 왕따시키 뿌리고 예. 이질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토건비와 부모님이 공무원 이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북한 거짓말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피해자다 당신들과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도 지금 한국에 저기 우리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써내는데 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영혼 없는 편지 그냥 그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사인도 자기 친필 사인도 아니고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그게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해군이 적입니까? 예. 해군이 포화 아닙니까? 포화 그건 동수권자 대통령이 포화 아닙니까? 근데 왜 해군이 이렇게 정보도 안 주고 말이죠 작전정 그 다음에 그 어렵게 환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장병들 육공문도 안 깎는 시간에 근무수당을 해군만 그렇게 깎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한미 대사가 해군 부대 방문해서 격려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대통령 지시 안 한 겁니까? 아니, 뭐,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국방부 왜 그래 조치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장이 왜 그래 조치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양심 있으면은. 자, 국민 여러분. 예. 그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거 아니니까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근로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가 침해당한다 했을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